네. 이러고 걸어가시는데. 선생님, 계속 나방이 붙어 있어, 한복. 자, 이제는 또 이제 저희가 시대TV 출발했으니까, 이제 시대TV 또 비명소리 들으면서. 그렇죠. 어떻게 되나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선생님, 어떻게. 내가 지금은 더블에 가라. 저 못 들어가겠어. 그러면은 우리 혜영 선배님께서 들어가 같이 가보세요. 같이 가보세요. 네가 들어가봐. 나 집에 들어가봐. 아 맞아 맞아. 시간 몇이야? 잠시만 좀 있어. 거기 안에 진짜 못 들었어요. 근데 가서 뭐 귀신을 내가 퇴치하는 뭐 하시나 아니면 부적 같은 거 아니면 모르게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헝것 같은 게 있어요. 아, 혹시 모르니까. 이게 도산 얘기 같기 때문에 역시 다를 거야.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어. 재밌겠어. 보고서. 보고서. 어디. 왜 그러세요? 조금 이렇게 붙어서. 아, 그럴까요? 저쪽으로는 가지 마요. 네. 엄청 좀 보이지 않게 이상한 기운이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아, 도사님 분위기를 만드네요. 저쪽 반대로 갈까, 나무. 진짜 빠지는 거 같아. 너무 많이. 아, 왜 비슷하게 힘이 들어가는데? 그래요. 무서워. 기운이 살짝 것 같은데? 오지마, 오지마. 네?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나도 모르게 들어갈랬는데. 아, 오지 말라고 하는. 나한테. 나. 나는 지금 정신을 하니까. 우리 도사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잘하고 계시죠? 오지마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짜. 그럼 무섭잖아, 너 무서워. 귀신 때 이겨야지.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아, 너무 무서워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내가 발이 아주 천근이네. 이제 발 하나 뛰기가 너무 힘들어. 아들 진짜 나 돌아오고 싶어. 진짜 진짜 가고 싶어. 그냥 자, 들어갔다, 들어갔다는 셈을 치고 그냥 가고 싶어. 이리야, 내가 들어가지 마. 괜찮겠다. 자, 지금 도사님도 연기 너무 충실하고 계시고요. 네. 나머지 우리 유리양, 수영양, 우리 효연양까지 연기를 잘하고 계십니다. 네. 내가 귀신 잡는 전문인이야. 네. 진짜 도사님 믿고 가는 거지. 우리끼리 왔으면 못 가요. 아까보다 더 어두워진 것 같아. 어떻게 살았나, 사람이 여기서. 지독한데 왔다,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이런 적 처음이야, 진짜. 조금씩 우리 태연 씨가 걸려드는 것 같아요. 네, 태연이가 아까 전보다 굉장히 활동적이지가 않아요, 아까. 그래, 아까보다 급격히 떨어졌어요, 지금. 그죠? 많이 좋아요, 지금. 일단 들어가 봅시다. 나를 믿어. 네. 그럼. 미신다. 유리 여기 있고 그럼 저는 그럼 안 돼요? 일단 도사님 끌고 갈게요. 잠시만요. 와. 잠깐만 도사님. 잠깐만. 얘가 지금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아무것도 없죠 진짜. 아 유리. 아이고 겁많은 유리. 괜찮아? 아 저 진짜. 근데 얘가 아까 태어 전부터 네. 힘들어. 뭐. 응. 저 진짜 여기 아무것도 없거든. 그냥 이 안에 여기도 버릴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유리야 멈춰라. 유리야 내 옆에서 기도해 줘. 그렇지.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요. 들어가요. 먼저 들어가셨어? 아니, 먼저 들어가요. 아니, 내가 뒤에서 지켜야 돼요. 먼저 가요. 내가 이제 들어가는 거야? 흉가 내부. 이제 흉가 내부 들어갑니다. 유리야, 괜찮아. 네. 태연이. 네. 얼른 와요. 얼른. 얼른. 얼른 미션인가. 나 얼른 끝냅시다. 아, 너무 힘들어. 도사님 가장 귀신스러운 분. 원래 이 흉가 치는 건 알면서 무서워. 이거 뭐 못 들어가. 난 죽어도 네. 못 들어가. 무섭소. 플래시 하려면 앞에 죽어. 안 돼. 귀신은 너무 밝으면 안 돼요. 귀신은 눈을 뜨게 하는 거야. 아, 고생들 많아요. 아무것도 없어. 뭐 눈 봐. 오, 우리 유리 씨 눈이 더. 유리야, 벌써 병이 된 것 같은데 귀신. 유리야, 눈 봐. 눈 봐. 벌써 병이 된 귀신인데요? 아, 진짜 무섭다. 아, 무섭긴 뭘 무서워. 내가 있잖아. 저는 네. 마지막 상황 때 화이팅. 색다른 분장으로 네. 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다른 분장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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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야? 이게 다인가? 시계 종소리가 울려. 시계가 아무도 안 썼는데 시계가 울려. 새롭게 찍었어. 부장님 손을 봐서 우리 괜히 이렇게 썼어. 타이밍이 죽인다. 네. 어. 일단 여기 왔으니까 여기 진짜 어떤 귀신이 있을지 모르니까 좀 우리가 미식을 좀 하자. 응? 손을 좀 잡아봐. 다 같이 잡아봐. 손을 왜 잡아? 전기 게임. 전기 게임인가요? 내가 어떤 기운이 왔을 때는 인사를 해야 돼요. 어떤 귀신이 계시고 어떤 분이 계셔도 이해를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 누가 살던 집이에요? 그냥 지금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오히려 이런 애들이 더 겁이 많을걸요. 그쵸. 상황이 닥치면. 네. 이게 다 겁나니까 따라하는 거거든요. 여기 한 여성이 있어요. 어! 여기 사셨던 분이래요. 30대 중후반? 너 왜 못 떨어? 찾아줘. 네? 엄마! 네? 엄마! 태연이 겁난다. 태연이 겁먹었어. 태연이 겁먹었다. 와,